지난주 증권사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하나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와 오늘 발표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군들의 최근 동향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해당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두 번 보고 가도 질리지 않는 법일 텐데요. 관련주들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새로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 한화 그룹주들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생명과 하나오션 확인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새롭게 실적을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계속 좋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3.4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32%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천억 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83%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폴란드로 K9 자주포와 천무가 인도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 큰 힘이 되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부터도 폴란드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더 인도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60문과 천문 30대가 인도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는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35%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수출 확대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수출 파이프라인 현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올해 1조 원 규모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영국 같은 곳에서도 이 K9 자주포와 관련된 수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궤도 장갑차로 부르는 레드백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에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면서 다양한 제품과 관련된 수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주항공청도 상반기에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산주뿐만 아니라 항공주로서의 매력도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20만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그동안 기대감을 일단은 반납하면서 2.5%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154,1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157,2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PBR 관련된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결국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이 1.9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22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로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나 석탄 이런 주요한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의 영향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의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5% 가까운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실적과 함께 지난주에 일단 주주가치 재고를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에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구간보다도 더 긍정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줬는데 29,000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전력 전장에 2%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3,55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5%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3,9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